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근형 부장님 오늘 뭐 플라티라 그러네, 하여튼 목 티셔츠 아주 그 멋진 그 예전 스티브 잡스가 살짝 떠오르는 그런 패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흉내낸 건 아닌데 옷이 네. 워낙 없습니다. 저희가 양복만 맨날 입다 보니까. 아, 금요일은 또 약간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예, 원래 저희가 금요일날은 캐주얼 데이가 있는데요. 계속 양복만 입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네. 아, 열어봤더니 옷이 없더라고요. 시커먼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 운동이요? 네. 예, 많이 했죠. 예, 아, 근데 요즘에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아, 운동을 좀 많이 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래서 견자단이라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증시 뭐 약간 하락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 시장은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이슈가 계속 뭐 불거졌던 어제 하루였죠. 뭐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스프레드가 뭐 거의 붙은 상태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예, 미국 증시가 막판에 밀린 게 이제 옵션 거래에 영향이 좀 있었다고도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JP 모건의 헤지 펀드에서 대규모 거래가 나왔다고 이제 전해지면서 그 영향으로 어제 시장이 좀 미국이 좀 조정을 받았다. 하는 것도 일부 이제 분석이 있었는데요. 뭐 미국 시장 하락 영향 때문에 국내 코스피는 1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745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코스피가 시작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9시 30분경에 코스피가 273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요. 네. 또 중국의 확진자 증가세도 경계 요인을 내면서 뭐 절대 숫자는 낮지만 최근에 중국이 확진자 수가 2주 사이에 50% 정도 증가하면서 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었죠. 네.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3월 차이신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 차이신 제조 PMI가 48.1이 나오면서 예상 49.9와 그리고 2월에 50.4를 하회하는 모습이죠. 관방 PMI 조사 대비 중소기업과 뭐 수출입 노출도가 많은 특징 상 3월 락다운과 뭐 상품 가격 충격에 더 크게 반영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네. 이게 다만 과거에 중국 정부가 민영 기업의 비중을 높은 차이신 지표가 50을 하회할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더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시장은 다소 이게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고요. 네. 더군다나 또 유가도 밀리면서 미국 선물이 약 플러스 0.4%대로 상승 전환하면서 국내 시장은 이제 낙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초반에 매도로 출발했고 다만 매도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굉장히 집중됐습니다. 오전 중에 삼성전자만 매도가 뭐 1,000억을 넘긴 상태로 오전에 보였고요. 다만 이제 10시 넘어가면서 매도세가 좀 축소됐고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면은 뭐 매수 업종도 꽤 있었던 뭐 모습을 보였고요. 네. 국내외 수치도 부담 요인입니다. 뭐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왔는데 결국은 많이 팔기도 했지만은 에너지 수입 비용이 워낙 크게 나타나면서 적자를 나타냈다는 점도 다소 좀 부담이 됐고요. 하루 종일 오후장에는 지수에 큰 변동성 없이 마이너스 0.6%대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22개 업종 가운데 14개 업종이 약세였고요. 특히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업종의 하락이 지수 하락을 조금 주도를 했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기관 쪽에서 매도 전환이 좀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엔터주의 매수가 집중됐고 리오프닝이나 이런 관련된 업종들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오늘 하루를 이끌어갔던 네. 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요인들은 좀 대체로 우리한테 마이너스로 아마 작용을 한 것 같고 유가 떨어진 거, 미국 선물 약간 올라간 거는 좀 플러스로 작용을 한 것 같고 요 정도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들에서 결국 이제 약간 마무리 아니 이제 마이너스하면서 마무리한 걸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푸틴이 그 뭐 천연가스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품목에 대해서 루블화로 내겠다, 구매대금을 결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좀 영향이 있죠. 네, 뭐 전일 푸틴 대통령이 루블화 지불 조항을 꺼내면서 뭐 4월 1일부터 비우호국 국가에 대해서 한국도 포함입니다. 러시아 은행의 루블화 계좌 개설 이후에 해당 계좌를 통해서 러시아 천연가스 구매 대금 결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는 이렇게 내용만 들어보면 되게 막 악재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좀 뜯어 보니까 이 러시아 정부가 이미 그동안 가스프롬이 가스 대금을 받으면 80% 이상을 즉시 루블화로 환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80% 환전하도록 했던 거를 100%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근본적으로 아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가 있고요. 네. 뭐 예를 우리나라로 치죠. 우리나라가 있으면 가스프롬에 예를 들어 100만 달러를 보내잖아요. 예전 같으면
아닌가요, 이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보냈죠. 예. 100만 달러를 보내면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루블화로 바꾸든 건 이제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지금 이제 루블화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가요, 혹시? 네,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유럽 쪽에서 이제 그 푸틴 대통령한테 당연히 전화를 했겠죠. 유럽 네? 정상들. 그래서 이게 뭐냐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이제 네. 뭐 유로화나 그다음에 달러로 넣어 가지고 환전해도 괜찮냐 물어봤더니 또 괜찮다고 했대요, 또. 그리고 기존 계약은 괜찮고 이제 또 4월 이후부터의 계약에 대해서 뭐 루블화 이야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다소 이게 입금 자체를 루블화로 해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환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제 열려있던 부분이어서 약간 이게 좀 아리까리했죠. 근데 이게 왜 이제 그렇게 보였냐면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루블화로 당장 지급을 안 하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천연가스 밸브를 잠궈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보면은 이게 나오면서 잠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어제 장 막판에는 미국장에서 천연가스가 보합으로 마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을 때 잠깐 급등했다가 보합으로 마감한 걸로 봐서는 별거 아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에서 아주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닌 것으로 이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이 제재를 받았는데 그 가스프롬 뱅크 거기가 예. 일부러 제재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로 네. 돈을 보내는 식으로 그렇죠.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되게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 완전히 이제 잠그는 것도 유럽이 문제이지만 팔지 못하는 러시아도 문제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서로는 어느 정도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네. 뭐 단절된 어떤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가기에는 서로 좀 부담이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이든이 전략비 중요 이거를 뭐 하루에 100만 톤씩 뭐 배럴 아니? 아 100만 배럴씩 네. 뭐 네. 계속해서 뭐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름값에 영향을 좀 많이 줬습니까? 네, 어제 국제 유가가 뭐 WTI 기준 7% 정도 어제 미국장에서 빠졌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100만 배럴 비축유를 30일간 방출할 때 5번을 더 할 수 있게끔 이게 했다고 들렸는데 6개월간 하기 때문에 총 규모로 보면 1억 8천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풀리는 거고요. 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IEA에 따르면은 이달부터 이제 러시아 원유 공급이 하루에 한 300만 배럴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음흠. 이번 전략 비축유 방출로 인해서 사실 이제 공급 부족이 한 3분의 1 정도가 메꿔지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전략 비축유를 사실은 미국은 다시 채워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네. IEA가 이제 그 원유 하락 수입량의 90일치를 보유할 것을 사실은 권고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권고량을 채우려면 최소 3억 1,500만 배럴 정도를 권고량을 이제 보유를 하고 네네네. 있는 게 적정 수준인데요. 이번 방출이 6개월 지속되면은 전략 비축유가 3억 배럴대 초반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3월 중순 기준 5억 6천만 배럴 정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1억 8천만 배럴 정도를 빼고 나면 거의 이제 그 정도대로 3억 배럴 때 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도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그 파란색 그러니까 위로 막 치솟은 부분들이 파란색 부분이 뭐냐면은 유가 부분이죠. 최근에 유가가 저렇게 뛰었습니다만 이 밑에 이제 검은색 이 실선이 따라가는 게 뭐냐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유가 흐름에 따라 리그 카운트라 해가지고 이게 원유 시추 광고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유가가 올라가는 만큼 시추 광고수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굉장히 많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시추 광고수가 그걸 이제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도 사실 바이든에게 원인도 있습니다. 워낙 이걸 뭐 셰일가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차단을 많이 했고요. 못하게 막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왜 뭐 안 파냐부터 시작해서 공공 그 땅을 이렇게 빌린 그 원유 시추 관련된 업체들이 원유를 이제 자꾸 안 파니까 과태료까지 뭐 매기겠다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다소 이제 유가 급증분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 시추 광고수가 워낙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원유를 더 굉장히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은 사실 비축유를 예전 수준만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가가 상당히 빨리 이제 빠지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 자료가 나오는데 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지금 빨간색 선이 이제 그 원유 비축유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화살표로 빨갛게 내려가는 게 이제 비축유가 저렇게 빠질 거예요. 이 계획대로 한다면은. 네. 근데 지금 원유 선물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원유 비축유를 많이 늘린다 하더라도 이 원유 가격이 쉽사리 이게 잡히지는 좀 어렵
없다 이런 식의 분석 자료가 계속 미국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원유가 WTI 기준 뭐 $90대 이상은 어느 정도는 지속이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아마 시장은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위상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는 좀 더 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더 많이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하루 빨리 뭐 친환경 설비를 더 늘리면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 설비 전환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건데 그 방향으로 빨리 가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뭐 결단이 좀 빨리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좀 구체적인 이야기도 들어가 보죠. 강세를 보였던 쪽이라든지 아니면 좀 약세를 보였던 쪽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뭐 강세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좀 제일 강했던 부분들은 리오프닝 쪽이 제일 좋았죠. 네.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약세 쪽은 뭐 기존에 좀 강했던 해운이라든지 반도체, 뭐 2차 전지 쪽이 조금 약세였고 관광업체나 뭐 철강, 뭐 IT 대표주라든지 조선 이런 쪽이 좀 약세였습니다. 근데 좀 대표적으로 오늘 조금 이제 뭐 종목 자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좀 세게 보였던 쪽이 뭐냐면은 에그테크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농업 관련된 이 농기계 관련된 관련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뭐 테슬라를 많이 이제 연상을 시키시잖아요. 근데 농기계도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기계가 사실 자율주행하기가 제일 좋죠, 그죠? 네네. 뭐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이야기하기를 네. 농슬라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네. 그 뭐 밭 같은 거에 그냥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예. 뭐 하면 되니까. 뭐 전후 좌우 뭐 이런 쪽이 뭐 상당히 그런데 의외로 네.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조사를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공급망 교란 때문에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유엔의 그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난 2월 달 기준으로 140.7로 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2월 말쯤에 시작됐으니까 3월에 대한 영향은 사실은 별로 없이 이제 지수가 나온 거죠. 그럼 사실 3월 지수는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요 국가들이 농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죠. 뭐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줄 수밖에 없고 또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니까 생산성이나 뭐 여러 가지 작업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엔에 따르면은 글로벌 인구 수가 2050년 정도 되면은 약 95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구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농업 생산량 자체가 거의 한 70% 가까이 증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인구가 먹으려면은 현재 예, 생산량에 비해서 한 70% 가까이 증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원격 모니터링이나 뭐 자율주행 등 기술을 접목해서 상당히 조금은 그 작업 효율성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네. 국내 농기계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 농기계나 친환경 농기계가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미국 특히 북미 같은 경우를 필두로 해서 캐나다나 호주 이렇게 주요 수출국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최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트랙터가 이제 최근에 뭐 화두가 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자율주행 단계, 이제 트랙터가 자율주행 단계가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또 보니까 자율주행 적용 전 단계는 0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는 10cm 오차의 그 자동 조향이 가능한 게 1단계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자동 조향의 직진과 그리고 회전 추종 알고리즘을 장착하고 엔진 RPM 자동 제어까지 가능한 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기본 자율주행의 지능형 그 농업 관련된 농작업과 장애물 감지 그리고 변속기와 전자 유압 자동화가 가능한 게 3단계 그리고 완전 자율로 가는 게 이제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한 3, 4단계 정도만 올라오면 네. 인건비를 약 2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있다고 하니까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전 세계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 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는 193억 달러인데 한 10년 뒤로 가면 261달러로 굉장히 고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해외 선도 기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MS 32%를 차지하고 있는 존 디어라는 회사가 1위 업체고 그다음에 예, 독일의 에그코라는 회사가 2위 업체, 그리고 3위가 이제 일본의 구보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탑 티어들은 대부분 다 이제 대형 트랙터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장 진입을 이제 해외 쪽으로 하고 있는데 북미 시장 중심으로 중소형 트랙터의 니치 마켓을 계속적으로 수출을 공략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작년 기준으로 뭐 한국의 농기계 수출액이 14.7억 달러, 그리고 예, 2000년 대비해서 44% 성장했는데 트랙터 수출만 보면은 10.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으로 본다면은
뭐 MS 1위 업체가 국내는 대동이고 2위 업체가 TYM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대동 같은 경우는 올해 자율주행 2.5단계가 적용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농기계 그리고 이 모바일 앱 솔루션인 대동 커넥터도 출시하면서 뭐 자율주행 농기가 연계된 모빌리티 제품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대구 신공장이 올해 8월 완공하면서 캐파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매출이 추정치가 약 1조 3,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추정이 되면서 뭐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PER 뭐 밸류가 한 7.4배 정도로 시장 추정치 분석 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근데 다만 이제 대동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전환사채 100억과 교환사채 100억의 오버행 이슈가 좀 존재해서 약간 물량 부담이 있는 상태로 이제 설명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이제 MS 2위 업체인 TYM 같은 경우는 좀 더 모멘텀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점유율이 4위 업체였던 K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의 퀀텀 점프를 하는데 그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주가 기준 올해 실적의 PER 밸류에이션이 4.1배로 아마 국내 경쟁사인 대동 같은 경우가 7.4배이기 때문에 그와 비해서도 싸고요. 글로벌 경쟁사 평균 뭐 탑티어들이 평균 PER이 12.5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 대동보다 TYM이 올해는 실적이 훨씬 더 좋은 역전, 실적 역전이 나타날 텐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 어떤 KM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매출이 1조 1630억 추정에 영업이익단 750억까지 추정이 되니까 뭐 오늘 주가 흐름도 TYM이라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는 네. 점도 아마 이런 게 영향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년 대비 2배 이상 뛴다는 건데 그게 네. KM을 먹어가지고 지금 아 여기 마이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죠. 아 마이크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영업이익은 2배 전년 대비 2배 오르는데 그 KM 때문에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4위 업체 KM을 인수하면서 기본적으로 TYM이 원래 MS 2위 업체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매출 볼륨도 있었지만은 KM이 4위 업체인데 이게 KM이 왜 중요하냐면 네. 북미 관련된 진출이 상당히 KM을 잘했던 회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TYM이 북미 쪽에 좀 더 네트워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도 수출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합병 효과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동은 다소 4월에 오버행 관련된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지는 모습은 뭐 상대적으로 네. 오늘 보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농기계를 이렇게 오래 다룰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제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저희도 아마 3프로 TV 하면서 농기계를 이렇게 아마 다루고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역시 정말 이 사료라든지 뭐 비료 혹은 뭐 곡물 가격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또 이런 농기계까지도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업종으로 좀 빨리 넘어가 볼까요? 네, 뭐 두 번째는 엔터가 당연히 오늘 좋았죠. 뭐 우리가 JYP 같은 경우 스트레이 키즈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뭐 각사의 그 컴백 일정, 그러니까 오프라인 컴백 무대 관련된 일정이 계속적으로 예정되면서 이제 공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뭐 전일 SM 같은 경우가 또 하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온라인 파트너스가 추천한 뭐 감사 후보가 선임됐고 결국은 지배 구조에 대한 뭐 약간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릴레이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수만 최대 주주가 SM 같은 경우는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제가 뭐 이렇게 자료를 읽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이수만 최대 주주가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가져간 돈이 1200억 정도가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가 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 넘어갔구나라고 느껴질 정도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소액주주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라이크 기획을 합병을 해라 차라리 SM 쪽으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또 SM이 이제 배당을 여태껏 한 번도 안 했었죠. 그래서 2월 달에 상장 이후로 최초로 이제 뭐 배당을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기 네. 때문에 배당도 너무 인색했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의미 있게 바뀐 것 같고요. 또 하이브웨이 같은 경우는 오늘 뭐 BTS 관련된 병역 특혜 관련된 뉴스가 나왔죠. 윤석열 당선자 관련된 그 인수위에서 뭐 병역 특혜 관련된 이야기를 좀 꺼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장중에 있으면서 하이브도 오전장 뭐 상당히 좀 좋았고요. 뭐 그래서 YG 엔터나 뭐 SM, JYP 이렇게 대부분 종목들이 좀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들은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반도체 역시나 좀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우선은 그 트렌드포스라는 이제 반도체 이렇게 막 그 관련된 그 분석 리서치 회사에서 매크로 요인 때문에 뭐 TV나 모니터, 노트북 수요 예상치가 하향 조정될 것 같다라는 뭐 리포트가 이제 4월 1일 기준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뭐 그 영향도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특이하게 나온 뉴스는
반도체 냉각수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뉴스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쿨런트라는 건데요. 뭐 글로벌 반도체용 냉각수라고 보입니다. 지금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이 쿨런트란 이거는 3M하고 그다음에 솔베이 두 회사가 이제 만드는데 이 3M 같은 경우는 약 90%를 3M이 만드는데요. 그게 이제 벨기에가 거기에 공장에서 81%를 만들고 미국 쪽에 공장이 9% 그리고 나머지 솔베이가 글로벌 10%를 만드는데 이게 이탈리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치실 프라이팬 코팅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벨기에 쪽에서 이 쿨런트 생산 관련해서 다소 환경 기준을 강화하면서 3월 8일부터 이렇게 벨기에 쪽의 공장이 이제 가동 중단이 됐었습니다. 아예 중단이에요? 네, 3월 8일부터 가동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쿨런트 같은 경우 그럼 어디 쓰이냐 하니까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온도를 제어하는 칠러에 사용되는 냉매인데 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3M이 담당하고 거기가 벨기에가 거기에서 뭐 80% 정도를 하니까 이게 뭐 다운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정 재고를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업체들 관련해서 좀 확인해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위의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일정 재고는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이야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약은 좀 이제 제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또 3M에서 이제 솔베이 쪽으로 조달처 다변화 움직임이 국내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이미 있었다고 이야기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M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벨기에 공장에 환경 투자를 집행해서 생산 재개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3월 30일 날에 3M 쪽에서 관련된 그 개선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2천억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이런 과부라 화합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그게 3M 홈페이지 가도 그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중장기 ESG 도입이라든지 뭐 환경 규제 심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친환경 칠러나 아니면 냉매 도입에 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야기되는데 뭐 해결이 당연히 뭐 빨리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뭐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좀 다른 면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DRAM 가격 반등 시기가 이게 결국은 이제 또 DRAM 공급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DRAM 가격의 반등 시기가 예상보다 좀 빨리 올 수 있다는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에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가격이 네. 또 올라가면 네. 사실 또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또 방어가 될 수 있겠죠. 실적이나 매출 방어가.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충분히 뭐 멀티 벤더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일단 친환경 칠러 같은 경우는 현재 칠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냉매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전기식이나 아니면 냉매와 전기식을 병행하거나 친환경 고효율 냉매를 사용하는 칠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친환경 칠러와 관련된 뭐 종목을 좀 따져보면 유니셈이라든지 GST 이런 종목들이 관련 장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조금 수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친환경 냉매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도 예전에 이제 프레온 가스 계열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에 예전 에어컨에 그렇죠. 그래서 네. 소재를 바꿨잖아요. 대체를 과거에 했었는데 아마 쿨런트도 친환경 제품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또 국산화 계기도 좀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혜주는 당장 없습니다만 만약에 국산화가 만약에 된다면 국내에서 냉매 생산 경험이 제일 많은 게 후성이라는 종목이 제일 그 냉매 생산 경험이 많다고 네네. 들려요. 그래서 후성이 혹시 이제 어떤 국산화 계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네. 조금 그런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TIM, TIM 네네. 그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신한에서.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이제 보면은 되게 그 애널리스트가 오랫동안 커버를 했고 그 내용도 좀 잘 쓴 보고서긴 한데 조금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회사가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의 규모가 작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2천억에서 농업 기계 회사인데. 네네네. 지금 네. KM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은 되게 사고 싶죠. 왜냐하면 글로벌 농기계 회사들 밸류에이션 매우 높거든요. 15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구보다 이런 애들이. 근데 이제 일단은 규모가 작은 회사가 그 M&A를 할 때는요. 그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약간 영업권 상각이나 이런 이슈들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입금 늘어나는 부분. 아마 시총이 지금 3천억이 안 되는데 순차입금이 한 2,500억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 회사가. PYM이?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를 좀 하시고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기관들, 외국인도 일부 거래를 하면서 회사가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어떤 그 방향성은 좋다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번은 체크는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투자하시기 전에 이미 주가가 그리고 바닥에서 조금 반등을 한 상태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좀 체크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처음 좀 들어봤습니다. 네. TYM이란 회사에 또 고려해야 될 점들, 체크해야 될 점들 몇 개 좀 짚어 주셨고요. 굉장히 부채가 높은 편이군요. 그렇게 부채가 되게 높다기보다는 이제 M&A를 여러 건을 했어요. 이 TKM만 한 게 아니고 뭐 하나 더 있습니다. GMT라는 회사가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몸집이 막 커지잖아요. 이런 회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투자를 오래 하면서 그 M&A를 많이 한 회사들이 중간중간에 어떤 회계 처리나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걸 많이 봤고 물론 이 회사가 지금 그렇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최근에 또 이제 국세청 제4국에서 지금 세무조사 중이에요. 4국? 네, 4국은 이제 보통은 이제 회사 측에서는 정기라고 하지만 네. 4국은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많이 하는 곳이 4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다. 저도 뭐 아무 이슈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4국이 튀었다 하면 뭔가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그럼?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관례상 혹은 뭐 네. 과거의 여러 경험상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내용이 좋다 그러면 사셔도 되고요. 네, 내용을 잘 뜯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국.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 뭐 냉매 얘기까지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는 오늘 어땠습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죠. 뭐 여행, 항공 다 좋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8명에서 10명으로 이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좀 늘어나고 식당 등 영업 시간이 이제 11시에서 자정까지 연장이 되는데 뭐 이것 자체보다는 이제 2주 후에 크게 이제 문제가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4월 18일 정도부터는 사실상 거리두기가 폐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 관측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는 뭐 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인 뉴스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결정된 건 없죠. 사실 뭐 지금 그냥 1시간 연장하고 그다음에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갑자기 뭐 거리두기가 폐지됐다거나 그다음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이 그걸 이제 미리 뭐 기대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뭐 종목 움직인 거 보면은 기본적인 뭐 리오프닝이 뭐 여행, 항공, 화장품 그다음에 주류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늦게까지 네. 하면 술을 좀 더 마실 거고 그다음에 뭐 하물며 지금 노래방 기기 관련된 주식까지 올라가요. 노래방도 얘기하신까지 나왔죠. 투자미디어. 그러니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그냥 컨셉만 가지고 이제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네. 이게 조금은 이제 저희가 경계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정해진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소설처럼 미리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정해놓고 네.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하나 표를 좀 보시면은 이제 화장품 섹터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 중에 최를 제가 하나 했는데요. 네. 그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뭐 중국 쪽에 뭐 간접적인 경기 부양 정책. 그 최근에 사실은 중국 쪽은 경기 부양으로 간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 섹터도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온 국면인데 뭐 사실은 매출인가요? 영업 이게 뭔가 저건? 네, 저 표를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2019년도와 2020년 대비해서 올해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대비 그 회색 같은 경우는 2020년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게 그렇죠. 매출인 거예요? 뭐 주가인가요? 뭐 성장률이죠. 성장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파란색과 회색이 오른쪽 그러니까 기준선 0을 두고 오른쪽에 있으면 19년과 2000년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다 나왔던 섹터들이에요. 오른쪽에 있으면. 근데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성장했나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영업이익이요? 순이익이요? 주가요? 전체적으로 질문을 좀 찬찬히 잘 들어봐요. 아니 우리 박 부장님도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질문이 네. 정확히 뭐예요? 무엇이 성장했는가? 무엇이 성장했는가? 뭐 매출액 성장률 같아요. 제가 매출액.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데 거기서 보면 화장품만 유달리 이제 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년과 2000년 대비해서도 지금 올해 성장률이 어쨌든 둘 다 마이너스로 가 있는 쪽이 화장품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신발 가방이나 의복이 이제 일부 이제 약간 역성장을 했지만 다른 섹터들은 대부분 다 19년 2000년 대비로도 올해 성장률이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이를 하냐 봤더니 그
만약에 리오프닝이나 엔데믹을 이야기할 때 수혜를 가장 그러니까 튀어오를 때 가장 뭐가 가장 더 튀어오를까 네. 이거에 대한 판단인데 어쨌든 한국저증권의 이제 그 리포트의 그 관점은 결국은 이 카테고리 중에 2019년이나 2000년 대비해서 회복이 가장 덜 된 카테고리가 수혜 강도가 더 크지 않을까 뭐 이런 논조로 이제 분석 자료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네. 2020년, 2021년 대비 모두 역성장을 기록한 게 유일한 카테고리가 화장품이니까 이 부분도 좀 저희가 보면서 튀어 오를 때는 제일 세게 튀어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근데 이제 3월 화장품 수출 관련된 지표가 좀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월에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월간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7.3% 역성장을 3월에서 했습니다. 네네. 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죠. 면세점 이슈도 있었고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향 화장품 수출을 보면 전년비 3월이 마이너스 25.5%나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중국 쪽의 비중이 또 높게 빠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홍콩향 화장품 수출을 또 합쳐 보면 3월이 전년비 28.8%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역성장을 계속 월간 단위로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 쪽의 화장품 수출은 전년비 21.4%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쪽의 화장품 수출도 9%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이 이 중국계 중화권 쪽의 화장품 관련된 지표가 우리 이제 화장품 섹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뭐 역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단지 화장품이 제일 많이 튀어오를 거다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쪽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의 회복 강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화장품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보통 이제 한 달에 세 번 정도 나오는데 이제 오늘 나오고 10일에 나오고 20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월간인데 이제 일요일이라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나왔잖아요. 네네 오늘 나왔죠. 네. 장중에 오전에 나오거든요.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에. 왜냐하면 잘 안 맞아요. 일단은 중국 쪽이 최근에 안 좋은 부분들은 그 팩트인데 예전에 화장품 주가 한참 좋을 때도 수출 데이터가 약간 안 좋아도 또 면세에서 또 굉장히 또 나름 선방을 해버리니까 이게 약간 믹스업이 되더라고요. 아, 면세는 그래서 수출로 체크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네. 그게 약간 애매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실제 중국에서의 수요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아서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네. 오늘은 이제 화장품은 좀 색조 쪽으로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지 같은 애들도 이제 색조가 좀 있고요.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리오. 그다음에 이제 CS 인터 이제 이런 게 좀 움직였고 마스크 벗는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약간 미용 기기 쪽 네. 이제 수출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용 기기 네네네 미용 의료 기기죠 이제 레이저 같은 거 아, 이제 수출 네네. 데이터인데 제가 솔직히 제가 낮게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수치를 뛰어넘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네, 작년에 베이스가 낮지가 않아요 네. 무슨 막 레이저 마스크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이저 마스크 레이저 치료 기기 같은 거, 뭐, 슈링크 같은 거, 이렇게 슈링크 네, 그다음에 네, 뭐 그런 것들인데 뭐, 예. 그런 게 이제 오늘 그래서 아마 그쪽 관련주들이 더 세게 좀 아마 시장에서 예의주시를 했는데도 이미 높았는데 컨센서스가 그거를 지금 다 상회해가지고 이게 근데 미용 의료 기기는 네. 그 해당 회사와 매출과 거의 90% 연동됩니다. 왜냐하면 몇 개 없거든요 판매하는 네네네네. 회사가. 그래서 실제 이제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조만간 이제 프리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애널리스트 좀 고민할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좀 상향 조정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이 오늘 주가에 좀 선반영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화장품의 베이스는 그렇게 썩 뭐 아주 강력하다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뭐 미용 기기 부분들은 뭐 클래시스를 포함한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로트로닉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뭐 있죠. 뭐 그런 네. 종목들이 있는데 실제 뭐 임플란트 관련된 쪽도 지금 수출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네. 클리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이제 색조 중심이어서 사실은 좀 디스카운트 받았던 회사거든요. 근데 클리오가 좀 이제 체질적으로 변한 게 뭐냐면은 색조 말고 기초를 이제 내면서 더마 제품 이런 걸 내면서 일본 쪽에서 네.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내수 중심의 또 회사였고 색조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색깔이 명확했던 그런 회사인데 네. 이게 색조 중심에서 어떤 그 기초 제품의 라인업도 일본에서 히트를 치면서 수출 그 관련된 데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내수의 비중이 엄청나게 거의 절대적이었는데 수출 비중이 30% 이상으로 막 이렇게 끌어올르니까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클리오가 색조 위주에서 기본적인 기초 제품까지 라인업의 포트폴리오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내수 중심의 회사에서 수출 기업으로 이제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네.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이 좀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어쨌든 마스크를 벗으면 기본적으로 가려졌던 뭐 색조라든지 그냥 피부 톤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뭐 슈링크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런 시술들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임플란트 관련된 뭐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소 좀 아쉬운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네. 임플란트 관련된 섹터들도 숫자가 나오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이 좀 더 밸류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 쪽에서 좀 더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것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차별화되는 요인이 네. 아닐까 그렇게 판단도 되겠습니다. 저는 약간 요거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여성분들의 마음을 조금 덜 알아챈 건 아닌가. 마스크를 벗을 때 그런 시술을 더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쓸 때 더 한다. 왜요? 이게 이제 그동안 약간 좀 뭐가 이렇게 자국이 남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쓰고 있을 때 이런저런 성형이나 뭐 이런저런 저 미용 시술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건 좀 다르게 봅니다. 예, 그게 이게 근데 얼굴을 완전 뜯어고치는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성형이 아니고 이거는 그 최소 슴식 뭐냐 최소로 그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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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멍 별로 안 들고 네네네 그게 네. 이제 최소 침습인가 뭐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 여부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페인인데 뭐라고 하죠? 아픈 거. 이제 아픈 건데 최근에 이제 어떤 특정 회사가 이제 K로 시작하는 회사가 신제품을 냈는데 덜 아프게 낸 거예요. 그 신제품이 지금 좀 대박이 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프지만 않으면 네. 굉장히 수요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안 해봤지만 뭐 할 이유도 없고. 네. 자 이제 뭐 네. 할 정, 이유도 그렇죠. 예, 네. 네. 정프로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저는 받아봤어요. 주식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슈링크 맞아봤고요. 슈링크는 뭐예요? 상품을 일부러 테스트하신 거고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주식을 알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강남에 가서 이제 한번 좋습니다. 해봤는데 네. 이래 한번 해봤는데 슈링크는 이제 턱선 쪽에 이제 여기에 이제 지방이 많으면 슈링크를 맞으면 이제 턱선이 조금 지방 쪽이 좀 줄어들면서 턱선이 살아나는 그런 건데 저는 뭐 턱 밑에 지방이 많지 않으니까 네. 저는 효과는 크지 않았어요. 근데 좀 아파요. 아픈데 얼마예요? 뭐 가격을 논하는 건 제가 여기선 좀 그렇고요. 근데 한번 네. 해봤는데 네. 좀 아프긴 아픕니다. 아픈데 그게 뭐 자국이 많이 남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스크 쓰기 때문에 지금 더 맞는다 생각하지만 뭐 꼭 그게 마스크 때문에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뭐 수시로 맞을 수 있는 정도인데 뭐 네. 상배 시합 정도 맞으면은 아마 한 뭐 VAT 포함해서 한 8, 9만 원이면 맞을 거예요. 대시합? 300샷. 300샷? 예, 슈링크가 좀 싸요. 아, 300번을 예, 맞는 예, 거예요? 예. 네. 샷을 이렇게 뭐 이렇게 샷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 차라리 싸대기 300대를 맞아도 그 정도는 줄어들지 않나요? 정프로님은 300... 지금 예. 정프로님은 지금 안 맞으셔도 되니까 제 옆에서 보니까 안 맞으셔도 되니까 그런 거지. 맞아야 되실 분들은 그 고통을 이기면서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물광 주사라는 게 있어요. 물광 주사. 예. 물광 주사는 전문가시네요. 그걸 맞으면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픈데. 예. 슈링크는 더 진짜 아픈 것도 아니에요. 물광 주사는 첫샷 맞자마자 진짜 주먹을 불끈지었거든요. 너무 아파갖고. 예. 아. 근데 그게 물광 주사가 맞고 나면 한 일주일 지나고 하면은 한두 달 정도에 이렇게 딱 그 수분감이 쫙 올라오면서 얼굴 빛이 좀 달라지거든요. 아, 그래서 물광이에요? 예, 물광 주사예요. 그래서 아. 수분감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약간 표피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쏴서 이게 네. 안쪽에 수분감을 계속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뭐 좀 밝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요? 예, 저도 이제 얼굴에 약간 그런 수분감이 오르면서 건조함이 없어지고 약간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맞아봤거든요. 왜냐면 저도 주식을 해야 되니까요. 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 저도 맞아야 되니까요. 네, 네. 근데 안 맞고 싶은데 이게 근데 확실히 이제 페인은 물광 주사가 더 커요. 확실히 크고요. 근데 슈링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페인이라고 하시는. 예, 예. 그건 아닌가. 근데 이제 꼭 오해하지 마시길 저는 이제 주식 때문에 아, 네. 네. 했는데요. 아니 본인의 몸을 바치셔가지고 주식을 시험해보시는 거네요. 저는 되도록이면 경험을 하고 주식을 보는 편입니다. 아, 좋죠. 예. 아, 현대차 안 사셨잖아요. 저는 현대차를 여태껏 제가 사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자동차 주식 때문에 현대차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놀림이요. 네. 그렇죠. 2010년 초반에 현대차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네, 30만 원 갔을 때 안 개인적으로 제가 소유한 차 중에 현대차가 없었고 주식도 기아만 사시나요? 추천 안 하시는군요. 그냥 뭐 얼굴 위해서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아,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도 좀 있었죠 오늘. 네, 뭐 인수위가 원전 생태계 보건 필요 업무 보고를 네. 했고요. 뭐 결국 한국과 미국 프랑스 3파전 양상이 뭐 체코 두코바
초반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위해서 뭐 드림팀을 띄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중소원전 기자재 기업 대책도 뭐 당장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 정부와 체코 전력공사가 앞선 3월 17일에 이 두코바니 원전 1기 추가를 위한 본입찰을 개시했고 11월에 뭐 입찰서 접수를 마쳐야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역시 남아있고 네.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신한울 3, 4호기 뭐 8천억인가에 투자했다가 계속 멈췄잖아요. 그걸 이제 새로 돌리기 위한 것들을 아마 새로운 어떤 뭐 당선인께서 그걸 한다면은 네. 원전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사실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나 대창스틸,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우진 이렇게 움직였는데 역시나 보면은 대부분 다 아주 중소형 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죠. 원전 가보신 적 없죠? 네, 그쪽은 안 가봤어요. 주식 위에서 주식 위에서 원전 해본 일이 아무것도 없어. 얼굴에 뭐 맞는 거 말고 없는 겁니다. 저는 근데 조선소는 가봤어요. 아, 조선소 가보셨어요? 네, 네. 그 수주가 데크가 어떻게 되는 토크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토크 가봤는데 또, 진짜 꽉 차 있던. 그러니까 그걸 가봤습니다. 네, 해주시러 가신 거 아니고? 해도 먹었죠. 거제도서. 예, 예,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제 고객이 네. 저기 목포에 계셔가지고 네. 목포 내려간 김에 그 현대 사무중공업인가 예, 예. 실제 예. 조선소 가보면 네. 저도 한참 옛날에 그 조선 사이클 빅 사이클 때 2007년도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2등까지 갔었는데 그때 저도 사이트를 그때 사이트 투어가 많았어요. 매니저들 상대로 가면은 너무 가슴이 웅장한 거예요. 아, 그 사이트를 보면, 보면 삼성중공업 사이트를 보면 웅장해. 야, 시총 100조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냥 그냥 삼성전자보다 더 가야 될 것 같은 거죠. 아, 일단 그 시각적인 네네. 효과가 대단하고 그때가 딱 고점이었어. 한참 반다치보다는 이제 대박이잖아요, 일단. 네. 아. 그때 고점이었어. 그때 고점이. 네, 사이트에서 배가 진짜 막 꽉 그냥 도쿠가 꽉 차서 만들어질 때 그때가 고점이더라고요. 아, 갔다 더 사가지고. 네, 네. 가서 이제 회도 좀 드셨죠? 아, 회 많이 먹었어. 아, 많이 드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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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장했던 그 시절,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재밌게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여러 테마들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